레인보우 식스 시즈 별장 맵 야외 CCTV 위치 및 내부 CCTV 위치 가이드 영상입니다. 공격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이동 속도가 빠른 애쉬를 이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마당, 호반, 절벽, 모닥불 순서로 네 외부를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네, 앞마당으로 들어가서 내부에 있는 CCTV 위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마당, 호반, 절벽, 모닥불 순서입니다. 네, 별장 맵에는 총 6개의 CCTV가 존재하고요. 야외에 2개, 지하에 하나, 1층에 하나, 2층에 2개가 존재합니다. 스폰 지점이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4개고요. 네, 지금 제가 시작한 지역이 앞마당입니다. 앞마당. 앞마당에서 조금만 가시다가 왼쪽으로 보시면은 CCTV 하나가 보이고요. 앞마당. 앞마당에서 왼쪽으로 가는 길이 호반,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이쪽에 있는 모닥불입니다. 왼쪽에 호반으로 이동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후반 시작하는 위치가 바로 여기고요. 여기입니다. 후반. 후반 근처에는 헬기장. 헬기장이 있으며 헬기장 쪽으로 쭉 가시면은 이렇게 앉아서 CCTV 위치가 보입니다. 앞으로 쭉 가서 후반에서 다시 왼쪽으로 쭉 가시면은 네, 여기가 절벽 스펀지점입니다. 절벽 스펀지점 왼쪽에는 이렇게 동굴 같은 것도 있고요. 절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은 CCTV가 보입니다. 이렇게 절벽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CCTV가 보이고요. 자, 이렇게 야외에 있는 CCTV는 모두 클리어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스폰 지역인 모닥불로. 여기가 바로 모닥불 스펀지점입니다. 네, 모닥불 스펀지점에서는 앞으로 쭉 가시면은 절벽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은 앞마당으로 갑니다. 다시 앞마당으로 이동을 해서 네, 정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벤이 있고 헬기장, 그러니까 호반이 있는 곳이 바로 앞마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정문. 네, 이렇게 앞으로 제가 바라본 데가 정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정문. 여기 뒤쪽이 후문입니다. 정문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바로 정문입니다. 먼저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쪽이 오른쪽 2층으로 가는 계단인데요. 2층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에서 앞마당 그리고 호반인 곳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위에 CCTV가 하나 존재합니다. 2층에는 두 개가 있고요. 네, 여기 하나 부셨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은 쪽 좁은 계단 쪽에 CCTV가 하나 더 존재합니다. 여기가 후문. 여기 뒤쪽이 정문입니다. 이렇게 2층에 있는 CCTV는 모두 클리어가 되었고요. 그리고 1층에 있는 CCTV는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후문 쪽에서 오신다면 후문 절벽 쪽
절벽 쪽에서 오신다면 야외에 있는 CCTV를 부수시고 안으로 들어오셔서 앉아서 왼쪽에 있는 CCTV를 부셔주시면 됩니다. 또는 여기 바에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CCTV로 부셔주고요. 자, 이렇게 야외 그리고 야외 그리고 2층, 1층은 모두 부셨고요. 이제 다시 정문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입니다. 정문에서 다시 계단으로 내려가시고 앞쪽으로 쭉 가서 와인을 지나 박스 그리고 차고 쪽에 있는 CCTV를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별장에 있는 모든 CCTV는 부셨습니다. 밑으로 가는 위치는 정문보다 후문 쪽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후문 쪽에서 밑으로 내려가셔서 보시면은 바로 쏘실 수 있으시고요. 네, 자, 이렇게 별장 외부 또는 내부 CCTV 위치를 알려드렸습니다.